오직 하나밖에 없는 VIXX 친해지네 전유전유 마글뷰. 네, 오늘 바로 픽스죠. 언제나처럼 우리는 또 이제 라이브와 함께 찾아뵙고 네, 있죠. 제대로 한번 덕후맘님을 모시고 픽스에 대해서 한번 탈탈탈 털고 영업도 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와주세요. 덕후맘 3, 2, 1 오래간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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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픽스 덕 확실한 지 5년 차 됐습니다. 아, 이단비라고 합니다. 16살 때부터 네. 픽스 지금 5년 차라고 하셨는데 픽스 데뷔는 몇 년? 2012년 5월 24일에 데뷔. 별빛 네. 예쁘시대요. 감사합니다. 굿즈부터? 굿즈? 아, 알겠습니다. 굿즈 맞네? 되게 무거웠어요. 네. 일단은 에코백 자체가 저희는 굿즈예요. 아, 에? 아, 네. 에코백도? 키빈이랑 네. 브랜드 클로즈에서 같이 콜라보한 학연 오빠 제 최애거든요. 학연 오빠가 학연 지연 혈연 어? 맞아. 재밌어. 일단은 봉. 네, 이게 봉이 되게 아까 촬영하기 전에 봤었는데 이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두 개네. 다치기 쉬울 네. 것 같은데. 되게 아파요. 이걸 머리에 맞으면 펴지나요? 진짜 머리 꿰매야 될 정도로. 꿰매야 될 정도. 농담으로 살짝 던진 건데 진짜 눌러보시면 네. 진동이 느껴져요. 오. 이렇게. 홍빈, 인앤, 레오. 라비. 어, 레오 들어봤는데. 켄. 봉 이름도 있나요? 별빛봉 1, 별빛봉 2. 쿨루건도 저희가 세 버전 있어요. 첫 번째 거죠? 한번 네, 이렇게 보여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이게 파우치인데 제가 딱 조금 받은 걸 붙여놓은 거라. 빅스 색깔이 그런가 보죠? 약간 남색 계열의 네, 약간 금색, 골드. 네, 같이 들어간. 글리터 아~ 들어간 색깔이라. 흰색 슬로건. 이거는 한정판. 와, 이거 한정판이에요? 네. 3, 2, 1, GO! 오케이! 이게 진짜 수건 같아요. 되게. 어, 그러네요. 저거는 뭐예요? 저 마가진가 같은 거? 저거는 로빅이라고 빅스의 7회 멤버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도 있고. 오. 공식 계정 이름이 로빅. 아, 로빅. 이것도 슬로건. 네, 이거는 저주인형 버전. 짠! 오, 여기 뭐 레드 같은 걸로 딱 또 포인트를 네. 딱 줬어요. 앨범은 오, 엄청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앨범이 집에 되게 많은데 도원경 활동. 도원경. 아, 도원경 알아요. 어, 너, 아, 잠깐만. 팻사인의 앨범이. 그 부채! 네, 두루마기랑. 맞아요, 맞아요. 이거 우리 그거 했죠? 리액션 했었죠? 네, 아, 그래. 네, 나 그때 극찰했었는데? 팻사인에서 네. 직접 받은 앨범 가져왔어요. 문을 여는 식으로 돼 있네요. 네, 이거는 끼리. 랜덤. 오.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엔. 네. 엔 맞죠? 여기도 있어요. 어, 엔. 어, 엔. 야, 다 받았어요. 네, 맞아요. 대박. 이거는 그건가요? 책갈피? 네,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야. 버전이 두 개예요. 탄생 화 버전, 탄생 석 버전. 이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자.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한국적인 그 느낌이 맞아요. 더 고전적인데. 와,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거. 이거 그때 준혜가 막 예쁘다고 했던 영상 컨셉 그대로 들어있는 게 화 버전. 너무 그 기특한 거예요, 약간 뭔가. K-POP 이렇게 딱 한류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전통미를 딱 살려서 하는 게 너무 기특해요. 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3부작 앨범 2016년도 4월에 아, 젤로스. 젤로스. 젤로스가 신의 이름이에요. 질투. 네, 신. 아, 질투의 이름이 신. 젤로스인데 네. 타이틀 곡은 젤로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어? 나 알아. 활동을 4월, 8월, 10월 이렇게. 아, 이거는 하데스 죽음의 뭐... 신이고 네. 이거는 아. 크라토스 권력의 신. 권력의 이렇게 신. 컨셉으로 색으로 나왔어요. 얘는 핑크고 얘는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되게 예뻐. 진짜 색감, 팝한 느낌이네. 색감이 네. 진짜 색감이 예쁜 느낌이네. 컬러감 보이시죠? 질투.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타이틀곡을 들어보면 오늘만은 조금 욱할게 다이너마이트 이 부분이 있는데 욱한다. 질투를 해서 내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진다 때문에 하데스 볼까요? 하데스. 네. 하데스는 되게 다크하고 아. 웅장한 느낌? 아 그러네요. 이게 보면은 가시도 있고 딱 죽음의 아, 그런 느낌? 섹시미가 파상 터진 이게 이별 공식 나 이거 아는데? 어,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의 반입 비우는 날과 바다 심해 픽스가 했어요. 리메이크를 아. 이거 들어본 것 같다. 투명 CD. 오! 투명 CD다. 열었는데 투명 CD네. 어떤 막 하늘에 대도 예쁘고 술집 같은 데나 꽃밭에도 되게 예쁜 CD라서 인스타 갬상 인스타 갬상 여러 가지 저희가 CD를 이제 머글뷰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투명 CD 자체는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포카 네. 이분은 네. 누구시죠? 홍빈 뒤에 홍빈. 사인도 이렇게 홍빈 와 홍빈 사인이 되게 예뻐요. 네 그러네. 콩이라서 별명이 콩이에요. 아 그러네요. 여기 콩이랑 콩. 콩 여기다 봐 콩 신 느낌이 아니고 약간 남친 인간계로 내려오셨어요. 아, 맞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맞아요. 남친 느낌이에요. 인간계로. 남친 느낌이에요. 아, 너무 맞아요. 예뻐 진짜 많아. 근데 코빅스 팬들을 위해 전시회를 열었어요. 진짜 코가 진짜? 아픈데? 진짜? 멤버 캔이 되게 그림을 잘 그려요. 멤버들 특징을 잘 그린 거예요? 되게 귀여워요. 아 이거 봐봐. 뒷면에 멤버들 다 이렇게 있어요. 멤버 다 있어요. 연예인을 그렸다 말고 그냥 이런 거 일러스트 같은 어. 그런 혼마분이 하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제가 많이
많이 못 챙긴 거예요. 이거는 뭐야? 나 이거 제일 궁금해. 이거 3분 남지? 네. 돼 있고 앞에는 N이고 뒤 이렇게 정보가 적혀 있어요. 실용성 있는 아이템들이 실용성이... 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칼 진짜 칼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스티커는 소장하거나 엽서 위에 자유롭게 붙여주세요. 뭐 이런 조리 방법도 나와 있고 남친 성분도 나와 있어요. 재밌게 만들었네. 부츠랑 네. 스티커. 코빅스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러네요. 코빅스. 이렇게 사진. 애니 이렇게 윙크해주면 끝나죠. 폴라로이드? 아육대에서 직접 받은 건데 직접 사인도 하고 오~ 거의 세상에서 하나뿐인.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네, 진짜. 맞아요. 이제 티켓들. 티켓들? 티켓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그거죠? 공식 카드. 공식 카드? 저희가 별 4가지 나왔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까지. 네, 이렇게. 와. 이게 1년에 하나씩인가요? 네. 올해 것도 그럼 새로 나오겠네요? 올해 거는 2월 둘째 주부터 모집을. 빅스 이번에 별 다섯이라고 공식 모기를 모집을 합니다. 곧 2월 둘째 주에. 솔직히 말하세요. 회사에서 나오셨죠? 진짜 꽉 채웠어. 오늘 책상 큰 거로 갖다 놨잖아요. 또 뿌듯한. 그쵸, 맞아요. 오늘도 행복한 어덕행덕. 좀 치우고 이제 영상을 보는 그래.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지금 봤어. 아직 학연님밖에 몰라. 학연님, 학연님, 앤님. 보시면 학연님, 앤님이 같은 사람이야. 맞아요. 얘 지금 마이크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진짜? 네. 헐 대박.